오늘은 ACC 텔레프레전스 혼합현실 프로젝트 검은강 숨은 숲 전시에 방문했습니다. 텔레프레전스란 실제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가상현실과 인터넷 기술이 결합한 영상회의 시스템입니다. 생소한 단어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익숙하게 느껴지는 기술들인데요. 전시장이 다다르니 어두운 공간 속에 떠있는 거대한 스크린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마치 거울로 숲을 비추는 듯한 이 스크린은 전남 나주의 자그마한 숨은 숲의 7개 늪지를 실시간으로 송출합니다. 나무를 둘러싼 검은 강은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지만 숲은 시시각각 모습을 달리하며 과거와 현재를 절묘하게 담아냅니다. 작가에게 검은 강은 80년대의 안양천을 상징하는데요. 기억 속 검은 강과 현재의 숨은 숲의 생생한 이미지가 작가의 무의식 속 장면을 하나의 시공간에 옮겨놓은 듯합니다. 전시장의 모습도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송출되면서 과거와 현재, 가상과 현실이 중첩되는 복합 실제 공간을 경험하게 합니다. 4년 전, 나주의 숨은 숲에서 받았던 강렬한 인상을 여섯 감각의 새로운 방식으로 녹여냄으로써 감각의 상실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전시는 오는 1월 27일까지 문화창조원 복합 일관에서 열립니다.